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떡반둣국, 소고기 넣고 끓였어요. 거기다가 납작당면도 좀 넣었고요. 떡이 그냥 일본 흰색 떡이 아니고 오색 떡이라고 해서 색깔이 있는 떡이에요.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윗메프에서 산 김치, 요 깍두기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. 자,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요거는 깔라맛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우선 고춧가루 넣었으니까 좀 떡이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. 잘 됐다. 좀 매콤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 좀 준비했어요. 이제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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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왕만두. 비비고 왕만두예요. 맛있다. 맛있어요. 이쪽 이파리 아직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. 소고기. 이거 만두는 따로 끓였어요. 당면이랑 만두는 다른 물에서 따로 끓였다가 합쳤어요. 만두는 좀 식어있는 상태예요. 좋다, 소고기 국물. 엄마 깍두기 잘하셨다.
소고기를 넣어서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, 청양고추랑 파랑 고춧가루가 확 잡아줬어요. 좋네. 녹색떡은 쑥 같아요. 지저분해질려나? 소고기랑 떡이랑 청양고추. 물이 뭔가 불편해.
좋다. 확 열이 올라요. 더워졌어요. 뜨겁진 않지만 따뜻한 국물 먹어서도 그런 것 같고, 청양고추도 온도를 높여주니까 몸에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그러면 여러분, 이제 구정이네요. 까치까치 설날은 잘 보내세요. 그럼 여러분, 안녕! 우주 사랑해요.